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밀레니엄 벨 겹꽃 보라색 오늘 분갈이도 하고 또 외목대 욕심에 외목대 한번 또 도전해 봅니다. 요런 하얀 그 플라스틱 가벼운 그 화분은 요런 거리가 다 걸리거든요. 그냥 걸 수 있게끔 요 옆에 골이 있어요. 그냥 요렇게 걸어서 키워도 좋습니다. 얘네들이 최대한 통풍도 좋고 또 햇빛도 많이 보고 해야 돼서 이쪽으로 햇볕 찾아서 옮겨주고 또 저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키웠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제가 얘들이 은근히 잘 꺾여요.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요. 그래도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기회도 없고 또 여름에 분갈이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서 최대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고 지금 짱짱하죠. 그래서 오늘 분갈이도 해주고 해볼게요. 제가 죄송해요. 이 아이를 분갈이 해줄 목적으로 이 슬립분을 똑같이 슬립분 걸 수 있잖아요. 16cm, 20cm 이렇게 했는데 베란다에 쓰기에는 20cm는 너무 큰 것 같아요. 이분이 16cm 거든요. 16cm도 보통 이렇게 하얗게 화초분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서 16cm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흙은 뭐 우암도의 흙에 뭐 그 계피가루에 계란 껍데기 뭐 각종 제가 산에서 본 산흙까지 여러가지 섞여 있습니다. 계란 껍질 들어갔고요. 저는 유박거름도 몇 개 섞었습니다. 이렇게 요 화분 속에 이렇게 파고도 넣어 줬지만 분갈이 할 때 많지 않고 몇 개만 섞어서 한답니다. 각자의 환경에 각자의 생각대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이,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여리여리해서 조심조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뽑아놓고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뿌리가 엄청나게 꽉 차 있습니다. 어떤 구독자님이 이거 손만 대면 분갈이만 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거 분갈이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잘 꺾이기도 하고요. 이 꺾이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일반 그 삽목하는 거하고 다르게 약간 비닐 같은 걸로 이게 공기를 이렇게 바람을 좀 막아주는 하우스 효과를 줘야지만 조금 삽목이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.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저도 처음에는 몇 개 실패했는데 비닐로 이렇게 감싸 놓으니까 훨씬 어떻게 거의 벌써 꺾였어요. 꺾인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살고 있습니다. 조금 붙어 있는 관계로 분갈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큰 가지들이 이렇게 꺾였습니다. 이렇게 약해요. 제 기술 부족인가요? 아무튼 두 개를 지지대를 해서 심어서 정면 관수를 하고 있고요. 이 아이들은 또 삽목해 볼게요. 삽목 지난번에 삽목한 결과랑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삽목은 이 목질화 된 부분은 빼고요. 이렇게 조금 덜 목질화 된 이게 부드러운 아이들로 이거 좀 떼고요. 요런 가지들로 할게요. 요런 가지들. 쌉수가 엄청 나왔습니다. 얘들을 다 살리면 또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.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문제지만요. 꽃을 이렇게 떼게 하거든요. 삽목할 때. 요거를 떼고요. 아랫부분 입장 땅에 들어가는 입장들 뗄게요. 요렇게 이것도
요거 목질화된 부분은 자릅니다. 이 초록이들이 삽목이 잘 돼요. 그리고 위에 꽃 부분은 떼고요. 이런 식으로 삽수를 다 다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전부 꽃은 다 뗐고요. 요 두 개만 테스트 삼아서 꽃을 안 떼고 꽂아 봤습니다. 나머지 애들은 꽃을 다 뗐고요.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꽂아도 되겠지만 저는 항상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준 다음에 물은 먼저 뿌려도 되고 나중에 줘도 됩니다. 저는 그냥 축축하지 않고 그냥 마른 흙에다가 심고 꽂아두고 이게 물을 줘야지만 항상 여기에 삽수와 흙 사이의 공간이 메워지겠죠. 그냥 대충 주겠습니다. 대충. 어린 삽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또 어린 삽수들 숨구멍에 흙 들어가면 애들이 힘들겠죠. 제가 이렇게 요 핑크색 겹꽃을 이렇게 해놨던 아이가 지금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꽃도 피워주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비닐봉지가 무엇이냐 말하자면 습도 유지를 해주고 하수 효과도 줄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준 아이의 결과를 잘 마릅니다. 잎이 여리고 해서. 근데 모두 아주 생생합니다. 한 5일 정도 됐거든. 한 일주일 됐을까요? 아주 상태가 파릇파릇 괜찮죠.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비닐로 그냥 일반 집에 위생봉투로 숨구멍만 내놓고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. 다음에 또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참 아주 위에 흙만 바짝 마른 이게 마르면 색감이 좀 옅어지잖아요. 아주 마르지 않을 정도만 습도 유지해 줄게요. 저는 저의 방식입니다. 이렇게 두 개의 화분으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세웠습니다. 처지지 않게. 처지니까 너무 자꾸 부러지니까 여기 있죠. 요런 타이 다이소 가면 파는 이렇게 묶은 밴드 같은 게 있어요. 요걸로 밴드를 묶어서 이렇게 지지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. 얼마 동안 있으면 또 몸살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다음에 또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. 오늘 정말 어려운 분갈이요. 삽목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